지난 5월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로 시민들의 불안감과 불신이 높아졌죠. 정부가 사고 예방을 위해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오늘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역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지연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네, 먼저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을 서둘러 진행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2028년까지 하기로 했던 1차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을 4년 앞당겨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전국 48개 수도관 교체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이 노후상 수도관은 지난 2016년 정부가 전국 수도관 20만 킬로미터를 조사해 선정한 곳들입니다. 당시 조사에서 12,000km가 노후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4분의 1인 3,300km만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장 기자, 그럼 나머지 노후화된 곳들은 그대로 두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 10월부터 노후 지역 수도관에 대해 추가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 노후 수도관에 교체가 필요한 곳들을 새롭게 선정해 2022년부터 2차 정비 사업에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 지하 수도관만 바꾼다고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수돗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대책도 나왔나요? 네, 정부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상수도 관리 체계를 도입합니다. 수질 모니터링 장치와 자동 배수 설비, 정밀 여과 장치 등을 수도관 안에 설치해 실시간으로 수돗물 상태를 점검하고 자동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 수돗물이 오염되면 이를 즉시 확인해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내년부터 43개 지자체에 시범 도입하고 오는 2022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